할아버지 영혼 털기 작전. 좋았어. 야. 누구든 저 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여자애, 걔 데리고 결혼식 간다. 이 뇌를 인수분해 해보고 싶다. 대체 속에 뭐가 들었냐? 여기 들어오는 애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텐데. 상관없어. 또라이면 더 재밌지. 이상하네. 배달 잘못 온 거 아니야? 네? 닫았단 맞는데요. 이거 말이야, 이거. 그건요,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니 계단으로 오라든가, 집 비었으니 현관 앞에 두라든가, 그런 거 적는 겁니다, 손님. 누가 그래? 그런 거 뭐 법에 정해놨어? 분명히 제일 이쁜 배달원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. 생기다만 애가 왔으니까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 아니야. 계산은 카드죠? 총 184,500원입니다 짜증나서 못 먹겠는데 어쩌냐? 손님이라고 불러줄 때 장난 접고 계산하시죠. 총 184,500원. 뭐야, 너 지금 고객 협박하냐? 왜? 꼽냐? 배달충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아. 야, 너 뭐 어떡하게. 너 물주먹 함부로 썼다 병원비만 나간다. 누가 주먹으로 해결한대. 아! 계산 좀 할게요. 계산 좀 하게 해주세요. 배달충이라고 한 거 사과해. 그래, 미안하다. 미안하다고. 전국에 얼마나 많은 배달업계 종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토바이 달리고 있는데 뭐? 배달충? 사람을 벌레 취급해? 알았어, 그것도 사과할게. 똑바로 살아라. 소란피어 죄송합니다. 데려올 수 있겠어? 나 무시하냐? 완전 깡패인데. 에이, 한 입으로 두 말하냐. 내가 이래봬도 언행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남자야. 일관성 있다고. 간다.